살다 보면 급한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빌릴 데가 없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은행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시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정말 난감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라고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방법은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인데요. 복잡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신용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비상금 필요하신 분들께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 비상금 대출은 이력이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는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용등급에 영향도 없고 쉽고 빠르게 승인이 나서 저처럼 급한 비상금 필요하신 분들께선 아주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참페이라는 공식 업체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많이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선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신 분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비상금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소액결제현금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방법으로 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비상금 마련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참페이에서 진행 중인 통신 비상금 서비스인데요. 구직자, 프리랜서, 주부, 대학생 모두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복잡한 서류와 진행 과정 없이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 신용점수 관리 차원에서도 추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쉽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다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참페인.